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규제 장벽이 높은 중국 시장을 뚫은 데 이어 수출 영토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쟁 심화에 따른 해외 시장의 판로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건데요. 미용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 역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이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이슈였는데,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적주,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걸로 그런 전략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대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K미용 의료기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순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저는 내수 시장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 이기는 하지만 지금 의료 쪽을 좀 잘 살펴보면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의료 쪽 미용 쪽으로 뛰어드는 의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의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긴 했지만 예전보다 외국 기기를 선택하는 그런 병원들보다 이제 경쟁사에서는 결국에는 좀 가격 전략이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용의료 기기를 채택하는 이런 의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그 인정을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K화장품도 그렇지만 K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브라질이나 이쪽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지만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좀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비올이라는 기업이 이제 중국에 대한 진출을 좀 확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유의미한 성과가 좀 없었는 가운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도를 높였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중국 쪽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계속 순항을 하고 있고 지금 대내적인 이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은 이 섹터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뭐 해외 쪽 매출이 결국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해외 쪽도 해외 쪽인데 국내에서도 뭐 포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변에서도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개인적으로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경험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성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아직 구입은 하진 않았지만 일단 제 주변에 피부과에서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실제로 피부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이라던가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요즘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기기들이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제 주변에 이제 내수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쪽은 관심 없는 여성들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생한 주변 지인들의 소식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해외 시장 쪽에서 그리고 이 피부 미용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해외 쪽에서 우리 시장,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겹겹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슈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작년에 한참 좋았다가 좀 쉬는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피부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시간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시금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볼모지로 불려왔던 중국 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용 의료기기 대표적인 종목들 함께 보고 계신데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내에서도 현저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전거래의 시장이 눌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 해외 필러 관련 기업이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과 함께 비올 원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 비올이었습니다. 중국의 실펌X의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고 이제 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의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었는데 전일 시장이 눌리면서 만원선을 이탈한 채 9,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업체이죠. 0.2%가량 소폭의 하락을 했는데 브라질뿐만 아니라 태국까지 지금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최근의 주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거래 시장이 많이 하락했던 만큼 이에 대해서 좀 부진했던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긍정적인 전망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업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봤는데 다시 조금씩 올라오려는 패턴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한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 뭐 클래시스나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작년에 잘 갔다면 이 한텀 돌면서 또 새로 상장한 종목들도 있고 이러면서 올해 살펴볼 종목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원택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면 원택이요?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력 피부 미용 장비라는 게 이제 올리지오가 있거든요. 이제 올리지오가 굉장히 그동안 잘 나갔고 이제 올리지오 X까지 출시가 되면서 올리지오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해외 쪽 매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외 쪽에 이런 팔로우를 좀 더 넓혀 나가겠다는 이런 포부를 좀 밝힌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태국 쪽 판매가 본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브라질 허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오의 성과를 앞세워서 회사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좀 좋은 성과를 그렇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시장이 크고 하다 보니까 크게는 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좀 다른 성과를 내보이겠다라는 부분들 직판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잘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올리지오 X가 소모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소모품 팁에 대한 매출도 점진적으로 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택이 이제 중국 쪽 허가에 대한 이슈 모멘텀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고 그리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비올을 따라가서 원택도 후발주자로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브라질에서 그동안 이제 라비앙이라는 장비를 원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거든요. 또 올리지오가 이쪽에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확장 더욱더 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내수 중심이었던 회사가 해외 쪽으로 고개를 많이 돌리고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잘하고 있었던 비올, 클래시스 이러한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를 좀 굉장히 좀 끌고 갔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로서 끌고 갈 이런 준비가 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원택은 결국에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실적도 실적인데 중국 관련 이 소비주나 경기주로도 함께 이제는 좀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작년에 주가가 워낙 잘 가다가 한번 타격을 받았잖아요. 좀 조정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 시세를 다시 내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오히려 그동안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그동안 네. 시장이 좀 성장주 위주로 탄력도가 높았죠. 기술주라든지 AI 반도체 쪽으로 좀 성장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라든가 뭐 환율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짓누르면서 성장주 종목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오히려 쉬어갔던 이 섹터에서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쉬는 구간을 거쳐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시 도래를 했을 때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사이클을 다시 가져갈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뭐 현대엘렉트릭 보셨죠? 계속 가다가 어제 결국에는 한번 타격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턴으로 올 피부 미용 의료기기 지금 에너지 응축해놨으니까 다시 갈 수 있을지 원택을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파마리서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있나요?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로 좀 분류가 되는 게 홈 디바이스 기계를 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가격이 살짝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소문을 타고 효과가 네.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고 그다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리쥬란이라는 그 제품 때문인데요. 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약품도 많이 나왔지만 그 효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리쥬란이라는 그게 뭐냐면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네. 피부를 좀 더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피부에 이제 수분을 좀 공급을 해주는 건데 또 리쥬란 역시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단점으로 여겨졌는데 통증을 최소화한 이런 제품들도 같이 출시를 하면서 지금 몇 년째 리쥬란의 인기는 피부과에서 굉장히 광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좀 일회성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리쥬란 화장품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도 면세 쪽, 동남아, 일본 쪽에서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화장품 쪽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파마리서치라는 기업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리서치까지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진 대표의 종목 받고 그럼 이 포착한 이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김도코 대표께도 미리 알려드렸죠. 김도코 대표님은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가? 네, 궁금하고 어떤 종목을 그럼 보십니까? 사실 피부에 관심은 많은데 정작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투자는 또 움직여야겠죠. 네. 오늘 좀 소개드릴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뭐 이미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클래시스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기기 슈링크 그리고 모노폴라가 지난 1월에 있었던 이제 싱가포르 컨벤션에서 심포지엄에서도 마찬가지로 네네.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쓸 수 있는 미용기기에서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 좀 강점이었는데 이제 더 이어서 비침습 고주파기기였던 볼리머까지도 최근에 이제 인기들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셨을 때는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미용기기 하면은 중국 시장이 결국에는 캐파가 굉장히 컸었고 그쵸? 또 진입 시장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용기기가 진입하기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이지은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브라질이라 혹은 인도 시장, 유럽 시장을 좀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이 기회가 이 클래시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클래시스의 최대 지주가 누군지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베인 캐피탈입니다. 이 베인 캐피탈이 이 클래시스, 베인 캐피탈의 그 프라이빗 이쿼티인데 말 그대로 사모펀드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베인 캐피탈이 클래시스를 언제 취급하기 시작했냐, 언제 지분을 양수했냐고 보니까 2022년 4월입니다. 근데 이 날이 공교롭게도 이 베인 캐피탈이 갖고 있던 휴재를 매각을 완료했던 시기가 또 4월이었죠. 즉 휴재를 넘어서 다음 선수로 지명을 했던 게 바로 이 클래시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셨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이 미용기기 쪽에서도 이 클래시스의 입지는 충분히 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도 4월 이후부터 해서 70% 이상으로 60% 이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 보유율이 74%라는 말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수급적을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에쿼티가 말 그대로 사모펀드가 만약에 매각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과거 이제 휴젤 차트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7월, 8월, 9월 되기 시작하면서 매각 이슈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이때부터 이제 휴젤 주가가 계속 폭등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 클래시스가 만약에 매각을 준비한다. 지금도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창업자 대표였던 정성재 씨도 지금 5호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탈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장내 매도를 할 때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 때는 조금 부분 조절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좀 종목을 좀 고르실 때는 이 클래시스 기업을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 우리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주주 뭐 프라이빗 에쿼티가 허투루 투자하지 않겠죠. 돈 되는데 냄새 잘 맞는 쪽이니까 과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클래시스 작년에 그런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